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오늘은 그 기대하고 기대하던 최고급 팩맨들, 레어종 팩맨들 수입 현장에 왔습니다. 일단은 여기 장소는 주다방이고요. 주다방에서 오픈식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팩맨 수입 박스가 있죠. 자, 일단은 상세한 친구들은 이따가 따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드디어 알량농장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지금 보신 애들은 그 팩맨계의 드림종이죠. 사실 모두가 키우고 싶으나 잘 들어오지 않았던 종, 레어종 중에 레어종 카팅카 팩맨입니다. 이제 카팅카 팩맨에 대해 살짝 설명을 하자면은, 얘들도 브라질에 살아요. 브라질 팩맨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근데 이제 종 특징으로는 브라질보다 현저히 작게 자라요. 중소형종 팩맨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일반 팩맨보다 조금 작거나 비슷한 정도로 보시면 되고, 살짝 반건조 지대에서도 산대요. 그러니까 일반 팩맨들보다 건조한 데는 좀 더 강하겠죠. 하고 브라질 팩맨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녹색이 훨씬 더 강합니다. 자, 셀러 오늘 그 현지 셀러, 현지 브리더랑 영상통화를 1시간 가까이 했어요. 하면서 뭐 이것저것 들었는데, 일단 얘들은 녹색이 강한 것 뿐만 아니라 얼굴에 오렌지색, 베이지색이 절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절대라기엔 이미 나온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브라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브라질 팩맨 발음 지렸다. 자, 브라질 팩맨 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 정도 차이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브라질이 더 싸나워. 성깔이 왼쪽이 브라질, 오른쪽이 카팅카입니다. 살짝 닮았죠? 녹색이 쨍한 애들이 이뻐요. 닮았죠? 눈매가 특히 닮았어요. 근데 브라질은 벌써부터 성질낼 준비하고 있거든요. 카팅카는 비교적 더 순해요. 얘는 좀만 건드려도 브라질답게 막 짜증내요. 귀엽죠, 브라질. 자, 일단은 카팅카 이제 사육장 세팅 한번 해볼까요? 사실 뭐 그린 브라질하고 잘 구분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뭐 커가면서 차이점을 봐야겠죠. 근데 제가 본 차이는, 브라질 팩맨들은 무늬가 다 뾰족뾰족한 게 얘들은 넓어요. 둥글둥글하고요. 그다음에 무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귀여워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지금 얘들이 수입 오느라 좀 말랐는데, 얘들 살찌면 엄청 포동포동하고 귀여워질 거예요. 너희들 먹성은 있니? 아직은 없는 것 같네요. 손가락 되는데 안 보네. 먹성은 아직 없는 듯 합니다. 근데 성깔이 얘들도 순한 애들은 아니에요, 딱 봐도. 자, 그렇고요. 제일 중요한 걸 말씀을 드렸네요. 카팅카 팩맨 레어종답게 분양가가 아주 사악합니다. 이 조그만 애들이 한 마리 20만원입니다 20만원. 자, 원래 22만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냥 2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네, 분양가는 20만원입니다 카팅카 팩맨, 카팅카 홈프로. 네, 20만원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다음 종으로. 자, 다음 팩맨들입니다. 사실 팩맨 근본이죠. 근본 픽이에요, 얘들은 진짜. 팩맨 중에 왕, 팩맨의 왕, 브라질리안 홈프로, 브라질 팩맨입니다. 팩맨 중에 가장 거대하게 큰다고 알려져 있고요. 팩맨들 중에서 가장 성깔이 더러워요. 잘 물어요, 사람을. 위협도 하고요. 근데 사람을 잘 문다 해서 막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에요. 어차피, 사람을 잘 문다는 거는 또 아닙니다. 위협을 해요. 막 소리 지르고 꽥꽥 하면서 달려대거든요. 근데 막상 손가락 뜨면 안 물어요. 위협만 해요. 겁쟁이에요, 사실. 브라질 팩맨 근본 픽입니다. 보세요. 바로 이렇게 입부터 벌리잖아요. 근데 막상 안 물어요. 그쵸? 막상 안 물어요. 위협만 합니다. 근데 또 수입 들어오느라 기러기 딸려서 그런가 또 위협이 적네요. 얘 보세요. 브라질인데, 와, 그냥 카팅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카팅카랑 다르게 이렇게 무늬가 하나하나 다 날카롭고 뾰족뾰족합니다. 그죠? 날카롭고 다 길쭉길쭉하잖아요. 카팅카들은 무늬가 두꺼웠는데, 얘는 그냥 그린 브라질입니다. 아, 이쁘게 자랄 거야, 얘도. 그리고 일단 카팅카랑 브라질의 가장 큰 차이는 무늬나 발색도 있지만 덩치입니다. 덩치 차이가 많이 나요. 브라질이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대형종을 좋아하신다면 비싼 카팅카보다 비교적 저렴한 브라질이 훨씬 더 낫겠죠. 와, 다음 얘 완전 내 취향. 얘는 내가 키우고 싶어. 제가 이렇게 선명한 섬기창 무늬 제일 좋아하거든요. 얘는 안 되겠다, 제가 키울래요. 얘는 너무 내 취향이라 이거는 그냥 못하겠어요. 얘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킵. 자, 브라질 팩맨들 뭐 완전히 성깔이 있어요. 아까 이거 빼는데 건져내는데 얘를 막 다 입질하더라고. 브라질 팩맨이 사실 근본 픽인 게
먹성도 되게 좋아요. 물론 카팅카는 제가 처음 키워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말 못해요. 근데 브라질은 확실히 말할 수 있죠. 벌써부터 성깔되는 것 봐요. 물라고. 아, 근데 막상 물지는 않죠 진짜로. 아, 보세요. 입은 여는데 손가락 넣어도 막상 물진 않아. 그쵸? 애들이 이래요. 근데 지금은 좀 기운이 없어서 소리까지는 내진 않네요. 자, 근본픽 브라질리안 홈프럭이고요. 멋진 것 봐. 진짜 멋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브라질 백민들도 자격증 세팅 완료됐고요. 얘들은 기존 분양가랑 똑같이 제가 12만원이었나 13만원이었나 아마 13만원이고요. 네, 기존가랑 똑같이 13만원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브라질 팩맨은 뭐 진짜 뭐 설명해봤자 입만 아픈 얘들이죠. 근본픽 그 자체.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수입의 마지막 종류입니다. 자, 바로 레인보우 팩맨인데요. 얘들은 비교적 저렴해요. 얘들은 분양가 7만원에 분양할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애들보단 저렴한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레인보우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자료화면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료화면에 있는 얘가 애들의 성체급 사진이라는데 크면서 저렇게 변한대요. 일반 카모 팩맨보다 발색이 좀 더 옅다 정도예요. 그쵸? 옅죠? 그 정도 차이인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당할 거일 수도? 자, 일단 전부 다 모아봤고요. 확실한 건 카모 팩맨보다 훨씬 더 발색이 옅어요. 그래서 아까 그 성체 개체처럼 될 것 같은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 이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확실하긴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카모 팩맨보다 발색이 훨씬 옅다 이 정도입니다. 레인보우 팩맨에 걸맞는 이름의 팩맨들이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분양가는 7만원입니다 자, 이로써 일단 팩맨 이번 수입 개체 설명이 끝났는데요. 아, 제가 원래 주문했던 애들보다 훨씬 더 조금 데려왔어요. 뭐 들어올 때 아프게 들어온 애들도 있고 이런 이유로 이제 건강한 애들만 선별해서 알량 농장에 들어오게 됐고요. 아, 이쁘다. 그래도 7만원 값어치, 그건 솔직히 애매하지만 어릴 때 모습으로는 애매하죠. 성체 시에는 확실히 그 값어치를 할 것 같은데 애매합니다. 오, 저 물어요. 아까 브라질 팩맨도 저 안 무는데 차코가 문다고? 차코가 입질?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얘들은 7만원에 분양될 예정입니다. 아, 색깔 이쁜 것 봐. 왜 레인보우인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전에 블루하트푸, 무식하게 많이 데려와버린 블루하트푸들입니다. 많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많네요. 자, 얘들은 기분에 따라 발색이 잘 변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 어두워지고 기분이 좋으면 밝아지고 환경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근데 어릴 때는 낮 시간은 대부분 어두워져 있어요. 왜냐? 겁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크고 나서는 겁이 없다 보니까 낮에도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낮에도 파래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밝은 모습, 파란 모습을 보고 싶으면 밤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보시면 파래져 있어요. 먹이도 잘 먹는 블루하트푸들이었고요. 자, 우리 이번에 수입 들어온 애들은 아직은 수입 직후라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살이 통통하게 찌고 하면은 그때 또 영상 한번 다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